지금 장마 기간이라 조금 무덥죠. 근데 이래 무더울 때 퇴치하는 방법? 겨울에 추울 때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겨울 때 굉장히 추울 때를 생각하면 덥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아버님에는 똑같이 와요, 환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지만 그 중심은 사람이 생각에 달려 있다. 이제 그래서 아버님은 마음 먹기 따라서 그 청년 시절에 여름에도 그 계곡에 가면 앉아 있을 수가 없이 물이 차대요. 근데 한 겨울에 그 꽁꽁 얼은 계곡에 얼음을 깨고 거기 가서 이렇게 뭐야 수련? 정성을 들이시고 그런 수련을 하실 때 얼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1분도 못 있고 들어가는 순간 튀쳐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니까. 근데 아버님은 10분 이상 거기서 앉아 계셔서 승리하셨을 때 들어가면서 마음에 그 뜨거운 여름 그것을 그 회상을 해서 꽉 내 온몸에 뜨거운 여름이 불타게 하고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물이 차다는 것보다 찬 거하고 시원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야, 시원하다. 여러분들이 목이 너무 갈증이 났을 때 찬물 그냥 찬 거 먹으면 아유, 좀 시원한 물 너무 얼음 둔 시원한 물이 없을까? 근데 똑같은 물을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생각하는 뇌 뇌를 바꿔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체면을 건다? 생각을 그렇게 집중하면은요, 그렇게 극복할 수 있대요. 왜? 마음이 지체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유교? 유교에서 그 홍자님도 일체가 유심조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따라서 겨울도 되고 여름도 될 수 있다. 근데 아버님은 그것을 그렇게 이제, 나름 때 공자님도 그것을 모든 것이 마음먹기 따라 달려있다. 그것도 사대성인이잖아요. 사대성인인데 그분이 실천해보지 않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아버님도 우리들에게 무슨 걸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왜 아버님 말씀이 맛있어요? 실천해보신 결과의 물로 나오신 실천하고 성공하시고 실천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딴 사람의 지식을 가져와서 전달하는 거는요. 지식적인 거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지루해요. 근데 실천하셔서 본인이 성공하셨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원절 4주년을 4년을 4년 3주년이 지나고 4년째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버님이 집회를 하신다면 존경하는 천일국 백성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천일국 백성들이잖아요. 천일국에는 종교와 국가와 직위와 명예와 모든 것이 없어요. 중심축에는 참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만이 자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일국 백성이 못됐기 때문에 그 되어가는 과정에 이미 실현이 됐고 4년을 맞고 있는데도 천일국 4년차잖아요. 그래서 4년차를 맞고 있는데도 천일국 백성 여러분이 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설사 그걸 내가 천일국 백성 여론이다 내가 천일국 백성이다 하지만 내 마음 자리에서 그걸 100% 받아들여서 맞다 나는 천일국 백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용이 돼야 돼요. 응? 그리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그거 봐요. 그렇게 나와요 자동적으로.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들 천일국 백성 국민증 받았죠?
처음에는 천일국 백성 국민증이 아니고 뭐죠? 학습증. 학습증이었어요. 이제 국민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천일국 국민증을 받았어요. 근데 국민증을 받으시고 공항을 통과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외국에 이제 통과하면. 근데 그 천일국 국민증으로 써본 사람이 있어요? 우습죠. 천일국 백성인데 천일국 백성이면 국민이면은 국민증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천일국 국민증을 받으시고 공항을 출입국 관리소에 저기 신분증을 제시할 때 제일 먼저 신분증을 내놓으신 건 어머님은 천일국 국민증을 쓰셨어요. 천일국 국민증이 자신감이 있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지금 딱 이 언니만인을 대표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사모님이 물었을 때 사모님 마음에는 천일국 백성들이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계의 단계에 아버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이미 국민증까지 줬고 천일국을 선포하셨고 근데 왜 자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실천적인 삶, 그런 삶의 실적의 자리로 가치로 내가 나타내는 체험적인 삶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더불어 6, 7년 복귀 역사를 정리해 가면서 단계 단계마다 이 고개를 넘어서 다음에 그 시련, 사탄들과 그런 시련을 넘어갈 때마다 소망으로 바라보셨던 목적점. 그렇죠? 온 인류를 천일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본연의 창조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건설하고 가실 것인가. 오직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삶을 사셨어요. 그래 이렇게 다 탕감하면서 하나하나 계산이 될 때마다 본인의 삶의 자리가 계산을 하고 살았잖아요. 6천년의 빚이 있었다. 그걸 하나하나 고개를 넘어가실 때마다 계산이 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계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렵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친구한테 빚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언니 이거 내가 조금씩 벌어서 갚을게.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은 100만 원 계산 안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힘들게 노동판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5만 원, 3만 원, 2만 원, 어떤 때는 만 원 그렇게 갚어 나갈 때 계산 안 하고 갚겠어요? 그래서 갚다 보니까 90만 원 남았던 것이 80, 70, 60 해서 10만 원 남았다. 근데 그 갚을 때 고통과 힘들은 그런 계산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보다 내가 이제 조금만 하면 다 갚을 수 있다. 그 소망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삶의 바탕의 삶은 누구나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의 목적이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데 4대 심정권을 어디 가정에서 이루어야 된다. 부모를 모시고 살고 지합이 남편을 섬기고 아들 딸을 양육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백지 한 장 차이에요.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면 딴 걱정이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거에 몰입하면 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천석, 별 옛날에는 부자를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한석이라는 거는 벼 두 가마니를 쌀 두 가마니를 한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석군이다.
응? 그럼 2천 가마 이상의 쌀이 나올 정도면 엄청 부자거든요. 근데 석담에 그 사람들은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천석군인은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인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처한 지금 환경에서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최선의 길이고 나한테 하늘이 안내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축복받은 길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갈 때 원망과 불평불만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오직 감사했죠.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고 해서 갚아나갈 때 아, 얼마 안 남았다. 참 감사하다. 이제 조금만 하면 더 갚겠네. 조금만 하면 다 갚겠네. 그렇게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천일국 백성 군민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 복귀 노정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따라왔는데 국민증을 받고 지갑 중앙에 넣고 그렇게 눈물로 감격해 봤어요. 통과할 때 국민증을 응? 신분증 제출할 때 국민증을 낼 수 있는 용기? 국민증을 내봤습니까? 하니까 웃잖아요. 이건 이상세계가 되면 되는 거지 지금 나와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 내가 갚아보지 않았으니까 아버님이 다 부모님이 갚아서 천일국 국민증을 줬으니까 나는 아직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테두리를 국경을 철폐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 살면서도 그 사모님도 물어봐요. 가끔씩 식구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보이는가. 저 언니는 일본 사람,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그건 안 되죠. 본질은 천일국 백성이죠. 왜? 기원절이 왔고 4주년이 돼서 천일국 백성으로 이미 부모님이 승리하셔서 기원절을 선포해서 응? 천일국 3년을 보내고 4년차를 맞으면서 기원절을 맞이해서 천일국 국민증으로 다 줬고 천일국 헌법과 경전과 천일국의 국화, 국조 모든 것이 다 이미 선포됐는데도 내가 천일국 국민증이라는 자신감 자랑할 수 있는 누가 뭐래도 문화는 부모님이 새로운 역사를 타락한 문화권을 정산하고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어머님은 자신 있게 신분증을 내놨는데 여러분은 그 신분증을 받아서 어디다 보관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받긴 받았는데 어디 있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려면 그걸 가지고 다녀야죠. 내가 자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일국 백성으로 누가 인정을 해요? 왜? 부모님이 섭리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생하고 계실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빚이 얼마 남았다. 내가 딸이라면 역사의 복귀섭리를 계산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빚이 지금 이제 10만 원 어? 그 많은 6천 년의 빚을 지금 이제 100만 원 남았대. 지금 50만 원 남았대. 30만 원 남았대. 그것만이라도 알고 정성 들였으면 천일국 국민증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응? 아들 딸의 자리보다는 종의 자리에서 바라만 봤구나. 내가 정성을 붙여서 응? 부모님 살아가시는 길에 도움으로 힘이 되게 아니면 절대 복종하고 따라만이라도 왔더라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빚이 있고 어떻게 고생하시고 어떻게 계산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할 건지 뭐 안 할 건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빚 없어. 빚 없어. 응? 다 갚았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이제 빛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빛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빛을 갖고 이제는 지금부터 보는 거는 우리들이 축복받고 무슨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집에. 아버님 말씀에 참부모경이에요. 1539쪽이네요. 정성과 기도 생활. 이제 여기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성. 왜 우리는 부모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기쁨에 부모님이 천일국을 맞으셔서 지금 부풀어서 아버님을 지구상에 73억 인류가 아버님이 50년대 60년대 탄관복기를 갔대는요 지구상의 인류가 50억이었어요. 몇십 년 사이에 70억이었어요. 근데 요새 몇 년 사이에 73억이에요.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기는 조금 난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엄청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대한민국도요.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2천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인구가. 그런데 오늘날 3천만, 4천만, 지금 4,800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구가 응? 2천만 우리 남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변화되는 삶 속에서 내가 종의 자리에서 있었던가 진짜 아들, 딸의 자리인가. 왜? 지금은 기원절 아버님이 주신 성주를 그동안 그런 각인? 종의 자리에서 성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번 특사, 용서하시는 쪽으로 새로 성주를 주셔서 이제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고 성주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주를 막 먹고 지금은 그 4대 성물을 여러분들 집안에 4대 성물을 모신다는 얘기는 참 자녀의 권한으로 모시는 거예요. 참 자녀의 권한, 부모님의 상속자로서 축복가정의 본질로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축복가정으로 4대 성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40일 정성기간이잖아요. 오늘이 22일째인가요? 회패 창립 5월 1일 날 받았으니까. 응? 7월 15일이면 40일 정성이 14일까지 끝나요. 그래서 40일 정성과 이제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정성을 드리고 이 4대 성물이 어떤 중요성이 있고 응? 어떻게 우리가 자녀 자리를 찾을 것인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그냥 지금같이 천일국이 왔는지 뭐가 어떤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천일국 백성도 아니고 아버님 말씀에 통일 축복과정 때문에 영계의 자리를 하나 다시 만들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다. 아버님 말씀에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천국 저기 낙원에 가 있어. 근데 축복과정은 아버님을 받들어서 아버님과 더불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도 갈 수도 없고 낙원보단 급수가 높아. 그래서 중간연계를 또 만들어야 되나. 아버님이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정성기간인데 응? 어떻게 정성을 드리고 있고 40일 정성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모습, 뭔가 진짜 정성이 뭔가. 지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군독회 있어요. 딴 때는 몰라도 40일 정성기간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토요일 말씀도 40일 정성기간만큼이라도 내가 동참을 해서 나를 변화된 모습, 진짜 아버님이 내 딸이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천일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은 천일국 백성이다 인정하시고 4대 성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한 걸 준들 가치를 모르면 갔다가 골방에다 어디다가 놓는지도 몰라.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성 일본 사람들 알지? 정자가 쌀미자에다 풀을 청자예요. 여러분 쌀을 한 톨 맑게 깨끗하게 모아간다. 쌀의 풀청자죠. 성자는 말씀원자의 이룰성자예요. 쌀을 한 톨 모아서 언제 한가마니를 만들겠어요? 그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에요. 변함없이. 그러고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감사하게. 그게 정성이에요. 아버님께서는 정성과 기도 생활에 정성이 나와요. 참 아버님께서는 수많은 한자 중에 단 한자만 선택한다면 정성 성자를 꼽으실 정도로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부모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게 정성 성자잖아요. 정성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정성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시대는 구약, 그죠? 믿어, 마음으로 믿어, 신약. 성약 시대는 모심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천일국 시대는 생활 가운데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신앙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왜요? 참부모님께서는 정성 드리는 사람이나 정성 드린 물건을 언제나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과 기도에 앞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다.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앞서서 실천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기도에 앞서서 실천해보시고 승리해놓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아버님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축복가정들도 기도할 내용이 있죠. 집에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하늘이 걱정하시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걸 극복할 걸 내가 실천해놓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실 때만 해도 기도할 때죠. 실천하고 보고하는 삶. 정성은 닷줄이 없는 곳에 하늘나라에 닷줄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닷줄이라는 거 알아요? 하늘에서 왜 나무꾼과 선녀할 때 왜 두루박이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 줄. 두루박 줄. 그걸 닷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밑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닷줄이 없는 곳에, 우리가 하늘을 찾아가야 되는데 닷줄이 없는 곳에 닷줄을 내리게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나와요. 아무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못 이룰 것이 없다. 정성 들이면서 살으면 한 코 두 코 걸어서 닷줄이 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코 두 코 아까 쌀 밑자로 쌀 한 알 두 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거야. 정성을 들이면 닷줄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닷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자유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닷줄을 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닷줄을 매놓으면 이것을 타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정성을 들이면 그것이 닷줄을 중심 삼고 횡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넓어지면 닷줄이 아니고 사다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점점 더 정성을 들이면 이 사다리가 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늘나라와 접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든가 하늘나라가 내려오든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다리를 높이고 또 영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놓고 공을 들임으로써 땅 위에 재림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또 지상에서 나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면 그로 인해 높은 산이 생겨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안 돼요.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거는 정성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 회원을 했는데 조상들의 돕는 역사가 없어요. 조상 혼자 닷줄이 그냥 못 내려와요. 왜? 여러분들이 50% 능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에서 50%로 올라가고 영계에서 50%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인간 책임과 영계 책임이 맞닥떠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영계에서 100% 해주는 줄 알아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창조 원리에는 하늘이 95%를 하고 인간이 5%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 책임 분담을. 근데 아버님은 뭐라 하시냐면요. 인간 책임 5%가 하나님의 100%를 감당하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중앙접점선으로 볼 때 최소한도에 내가 100을 감당은 못하더라도 50의 노력을 해야 하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교회 들어오면 스타트예요. 정성을 들이면서 여러분들 성주식을 실천하고 정성을 지금 들으면서 50% 20일이 지나가요. 지나갔어요. 오늘 22일째인데 21일이 지나갔잖아요. 1일 날부터 했으니까 21일이 지나간 오늘서부터는 진짜 그 회피해서 드리라는 40배 경배를 하고 훈덕을 몇 페이지를 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족끼리 리레이 조식금식을 하고 이렇게 간단한 조건이지만 그런 걸 실천한 사람은 지금 저 막 몸이 꿈이나 몽시나 환상이나 이런 영적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50% 능선이에요. 이제 영계가 도와주죠. 오늘부터. 그러면 참 좋은 시대잖아요. 빚을 다 갖고. 영계에서 협조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종적이 딱 연결이 돼야 계속 별 불변하고 정성을 들이면 횡적으로 넓어진다는 얘기는 종적으로 아버지를 만나 하나가 되면 횡적으로는 소원하는 것이 아들, 딸이나 종족이나 물질 축복이나 그런 축복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아버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 거 나와요. 정성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요땡 해가지고서 성주식 했어. 일주일에 성주식 한 사람도 이제 그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성주식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이제 막 영계 축복을 받아서 막 하는 일들이 잘 돼. 그리고 뭐야 쟤는? 이제 느낌이 오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어떻게 집사님 네는 권사님 네는 이렇게 축복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신앙생활에도 뭐 그런 것도 없고 비교하고 불평불만하고 말이 많아져.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왜 일요일 날 못 오셨어요? 어제 예배 안 보이시대요? 반드시 변명이 있어요. 하늘에 닷줄을 쌓을 정성 기간에는요. 하나가 연결이 안 되면은요. 그 공백을 메우려면 힘들기 때문에 정성 기간에는요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정성 기간이다. 예배다. 뭐 헌금이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실천부터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정성을 드리려고 했나 드리기 전이나 천일국 백성이 된 거나 천일국 백성 되기 전이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오죠? 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도수를 더 크게 드려야 할 것이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면요. 정성을 드린 사람은 보여. 하늘이 어느쯤 가야 우리한테 스파크를 이겨서 다 우리가 축복으로 연계될 것인가. 아까 얘기 말 맞다나? 100만 원 빚이 있는데 자꾸 갚아나가는 사람이 지금 빚이 40만 원 남았다. 그럼 그걸 갚기 위해서 옆에 돌아볼 겨를 있어요? 어떻게든지 벌어서 갚아야 되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얼마를 벌어야 그걸 갚아야 내가 빚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만날 수 있는 도수, 이 40일간에 이뤄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변명할 시간이 없어. 그럴 때 더 실천하고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수라는 건 정성을 드리는 척도, 도수를 더 크게 드려야 할 것이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드리면 드릴수록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적인 말, 전도, 원리를 전하는 말, 그런 말 외에는 부정적이거나 불평적인 언어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나와도 관계도 없지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정성을 드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와가 실수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너 왜 그랬니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위해서 어느 존재든지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낮은 세계가 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성을 드리고 더 많은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가는 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새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정성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패자의 서러움이 따르지 못합니다. 승자의 기쁨만이 따르게 됩니다. 정성을 드린 사람은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정성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참 이제 빛으로 내가 표현을 해주는데 축복 받기 전에 그런 정성의 기반이 되었더라면 이제 일본 섭리는 헌금 섭리잖아요. 그 헌금 섭리라는 건 인류 역사에 한국을 선민권으로 세우는 거 있지만 어머니 자를 획득하기 위한 그 구덩이?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거기에 있는데 아버님이 점지한 거잖아요. 해야 국가로, 어머니 국가로. 그러니까 그것을 구덩이를 메꾸기 위해서 물질로서 그걸 다 메꿔가면서 구원섭리의 물질로 효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민족이. 응?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헌금섭리를 하는지 그것을 기도한 사람이라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 갚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 참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헌금섭리 하면서도. 먼저 기쁘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왔지만. 그렇게 이제 갚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정성을 드리면 아 오늘보다 오늘보다 내일 자꾸 정성을 드리면서 자꾸 충만하고 일들이 잘 풀리고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겨. 좋은 일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늘을 만난 50%가 넘어서야 승자의 기쁨을 느낄 줄 알아요. 50% 밑에서는요 막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오지만 그럴수록 하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그렇게 했을 때 50%가 딱 넘어가면은요 승자의 기쁨이 있지 패자의 서러움이라는 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천일국 백성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그런 천일국 백성을 만들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가정에 보할 수 있는 천일국 성물을 여러분들에게 하사하시기 위해서 어머님이 40일 특별 정성 기간 지금 저 50% 능선이 오늘입니다. 응? 근데 50% 능선이 오늘인데 오늘이 6.25예요. 응? 67년 전. 6.25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남북한의 북한으로부터 남침해 내려온 전쟁인데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이 몰고 내려오면서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결의가 돼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메가다 원수가 북으로 흥남 감옥에 계시는 것이 아버님이 6월 26일 날 아버지가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아버님이. 6월 25일 날 흥남 감옥에 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감옥이 박살나면서 아버님 반경에 있는 사람들 남한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아버님을 해방하기 위한 섭리적인 전쟁이죠. 그때 당시 남한 정부에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7년 안에 받들어 모셨으면 6.25 전쟁 안 일어나죠. 남한에서 받들어 모시지 않으니까 북으로 가셔서 이북 감옥에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메시아를 포기하고 세례의 요한으로 내려가서. 그래 감옥에서 열두 제자를 찾으셨어요. 아버님이 전도하지 않고 조상들이 역사에서 다 계시받고 와서 받들어 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주위에서 아 우리 조상이 언니를 가서 도와주라는데 응? 처음에는 일본에서 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본받을 게 많고 응? 뭐 마신 거나 뭐만 있으면 갖다 주고 싶어서 못 견뎌. 그렇게 심정기대를 행적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벌려놨으면 야 천일국의 주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천일국의 주인이면 만물도 춤을 추는데 사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몰라봐? 타락한 사람이라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다 어떻다 심판이 아니고 응? 어떻게 도약해서 본연의 아버님이 그렇게 하늘이 찾고 싶으셨던 진짜 축복가정 참가정 우리 통일교회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복귀섭리사에 하나님이 찾고 싶으셨던 건 참가정이잖아요. 아버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셨어요? 참 가정 되어서 하늘이 찾고 싶던 본연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 그 시점에 우리가 부름받아 있으니까 얼마나 행운하예요. 행운하고 응?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온 천지의 주인은 천일국 백성에게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천주의 중심 자리.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가정 맹세. 그런 중심 자리에 여러분들 가정 아니면 내가 그렇게 서 있다면 무엇이 부럽겠어요? 그래서 문화나 풍습이나 그런 건 조금 다르지만 이제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그런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 나는 아직 그런 감이 안 오고 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혈통 중에서 이 사이가 꿈을 잘 꾸는 아이가 있거나 안상을 보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자녀들도 그렇게 존경하고 가정에서 남편이나 그래 정성을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정성을 드리고 내 니들을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되겠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해놓고 보고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응? 교회 가서 응? 했던 것은 응? 이러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응?
우리 아들 딸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모범적인 삶, 하늘이 볼 때 참 축복, 천일국 백성이 저렇게 사는 거다 할 수 있는, 지금은 참가정, 모범적인 사람, 모범적인 가정을 찾는 시대. 이미 기원절 선포 전에 다 나타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차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일국의 축복 중심 가정이 자리를 잡으면 역사가 정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모였을 때 이쪽으로 모여! 그럴 때 한 사람 중심축을 딱 세워놔야 딱 모이죠. 그런데 중심축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 모여? 어디로 모여? 천일국의 중심 자리에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쓰느냐 못 쓰느냐. 중심 자리에 서서 진짜 내가 하늘과 일면일답을 할 수 있고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는 걸 느끼고 감사할게. 예, 여기가 3층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 자리에 이제는 지금 저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지난주 교구장님 얘기하셨죠? 나라를 찾았어요. 어떤 나라? 67년 50년도에 아버님을 찾기 위해서 유교가 일어났어요. 아버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아버님은 호를단신 오셨지만 이제 그 40년 생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참부모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기대를 쌓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상속받을 아들, 딸이 있어야지. 가인권의 자녀, 아벨권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권의 자녀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속받을 중심축에 서서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를 소원하셔서 하나님은 6, 7년간 침묵하고 정성만 드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를 원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공적인 거 외에 그렇게 질책하시는 게 없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교육시키지 못한 내 죄지, 아버님은 아버님 죄로 아버님이 알리지 못한, 그래 뭐래요, 온 인류가 나를 육신 쓴 나의 모습을 못 봤다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194개국 다니신 거예요. 그 고산지대에 산소통 대기하고 가셨잖아요. 나도 폐가 이쪽 기관지가 조금 건강한 게 아닌지 나는 고산지대에 못 있겠더라고요. 울란바트로? 몽골. 그쪽에 가잖아요. 그럼 고산지대잖아요. 나는 비행기 타고 거기 내리면 아파. 머리가. 떠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내리야 나. 일주일 내내 머리가 그 고산지대를 아픈 거야. 말을 타고 뭐 그 햇빛이 보이 저기 별이 총총하고 자연에 가도 소용없어. 고산지대라. 계속 머리가 무거운 거야. 그래서 뭐 한약 뭐 침도 놔보고 한약도 먹고 가져가서 아무리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근데 아버님 연세에 고산지대에 강의를 가셨는데 아버님을 얼굴 용안을 못 본 사람이 없게 아버님 한번 봤다는 조건으로 회원해 주시고 싶어서 사랑이에요. 그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요새 어머님이 유언으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버님을 부모님이, 참부모님이 지상에 오셨다. 참부모님이 계시다. 알려라. 한 사람도 참부모가 온 것을, 와서 이렇게 승리하고 계셨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우리 축복가정들이 알려라. 이게 부모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구하는 게 천복궁은 3분 스피치도 좋고 여러분들 10분 강의한 열심히 시간 날때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걸 알리세요. 저기 여러분들 카톡방에 계속 외치는 사람, 그게 정성이에요. 전단지를 내가 하루에 10장, 20장 못하면 내가 단 3장이라도 매일매일 3장으로 정성을 쌓아갔다. 아까 뭐랬어? 쌀. 쌀알을 쌓아가는 거예요. 맑게, 감사하게, 기쁘게. 그럼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에 나는 어떻게 쌀알을 쌓는 정성으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버님을 증거하는데 나는 요거 한 가지는 매일매일 변하지 않고 할수 있다. 그런 것을 해나가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천일국의 중심 자리에 와 있어요. 나도 가끔 이렇게 뭐랄까 판단이 안 서고 이렇게 혼돈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까 하고 혼돈이 안 서서 스스로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저 개체가 아니에요. 남편보다 아들딸이 먼저 꿈을 꿔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여러분들보다 아들딸이 여러분들의 영적 분위기에 앉으면 걔네들이 더 먼저 알아요. 아들딸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들이 제일 아빠보다 먼저 알죠. 그래서 이제는 기원절이 지나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천일국의 백성이다. 그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내 일평생 하늘이 바라보실 때 진짜 천일국의 백성답구나. 그 소리를 듣고 영계 가는 게 소원이다. 그럼 내가 천일국 백성이라면 남편과 아들, 딸을 대해서, 교회를 대해서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설계해 나가셔야 돼요. 왜? 조상 배경과 후손들과 내가 정성 들여서 아들, 딸을 낳았던 정성의 점수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 100점에서 정성을 들여서 아들, 딸을 낳아서 100점짜리 아들, 딸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계산이 아직 덜 끝났는데 50에서 나왔으면 걔가 자손에게도 50이 업보로 남아져 있잖아요. 그건 내가 준 유산이야. 내가 정성 들인 것만큼 후손들에게 유산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축복가정이란 이름은 이번에 기원절 성주를 하면서 똑같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왜? 음란에서 불륜했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 해서 똑같이 다 성주식 주고 똑같이 출발시켰어요. 기원절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어떤 죄도 다 용서한다고 어머님이 새로 특사를 주셨잖아요. 그래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과거는 없다. 근데 부모님은 없다 그랬는데 자기는 있다고 하고 어떻게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느냐고 상담을 해와요. 내가 있다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요, 죽어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6천년 역사의 그 조상제만 해도 내가 탕감할 수 있어요? 하늘이 부모님이 없다 하셨으면 없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옛날에 어떻게 살고 뭐 교회를 안 나오고 십일조를 떼어먹고 그거는 없다. 이제는 원인 무효로 다 원점으로 어머님이 돌려놓으셨잖아요. 성주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늘을 중심하고 설계해서 이제는 빚을 지지 말고 살아야죠. 계산을 다 끝내주셨는데 수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다 갚아주셨는데 갚아주신 은사를 몰라. 아직도 나는 빚이 있다. 자기가 갚지도 못하면서. 갚아주셨는데
왜 그걸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살 때 응? 우리 아이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응? 지금은 안 만나지만 이라고 또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머님이 없다 했는데 뭐가 옛날이 왜 있어? 원인 무효라는 게 뭔 줄 알았어요? 과거는 없어요. 성주 한 날로서부터 우리는 신생아예요. 신생아. 새로 태어났어요. 육신은 응? 60, 70, 50, 60 됐지만 응? 영인체는 새로 맑게 출발시켜 주셨어요. 그런 아버님의 축복의 은사가 없으면은요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면 응? 천국에 아버님 혼자 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원인 없어. 원인 무효야. 성주식을 한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정성 50일째를 넘어가요. 그동안 20일 동안에 응? 감사함이나 감격함으로 보답할 걸 보답하지 못했다. 그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20일간 살았던 삶의 계산은 해야 되지만 그 전 거는 이제는 지우세요. 응? 오직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응? 아버님은 최후의 응? 승자,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기쁨만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축복가정은 최후의 영계 갈 때는 기쁘고 감사하게 승리자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앞으로 더 재짓고 살다 하면 또 성주식 해주시지 않겠어요? 기원절이 마지막 성주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번에 성지순례 다 몸소 걸으시면서 해가지고 응?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모님이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성화 3주기 때문에 기원절을 출발한 것이 부모님의 은사로 아버님의 성화 3주기로 다 계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원절 4년이지만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보내면서 정식적인 기원절이 출발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성주식의 특사가 응? 이루어진 건 더 큰 축복이죠. 3년 계산은 없지만 아버님의 성화 3주기로 3주년 그 3년상으로 한국에도 한국의 유교법에서는 전통법에는 사형수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상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형수가 아닌 것이 상주로서 참여하게 해요. 그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한국법은 그랬었어요. 옛날에 전통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3년상을 치렀거든요. 3년이 돼야 탈상을 해요. 3년간은 죄인이야. 부모님에게 효도 못한 걸. 그때 회개하는 기간에는요. 어떤 죄도 묻지를 않아요. 죄인 취급을 안 해요. 3년상이 그러니까 계산한 죄가 많다. 그러면 3년상이 지난 다음에 잡아가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한국 전통법이 아버님 말씀에는 선민국가로 한국 선민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국법이 천일국법과 흡사하다고 하셨어요. 똑같진 않죠. 비슷하게 교육시켜왔다. 그래서 한국 전통법이 천일국법과 비슷하다, 흡사하다. 중심은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 3년상까지는 우리는 죄를 져도 죄인 취급은 안 받겠다. 이제 그런 걸 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이제 3년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새로 성주식을 맞으면서 새해 창립일 5월 1일부터 오늘 22일이다. 5월 1일부터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이 아버님 말씀에 끝날에 천일국 백성들의 심판은 하늘이 못한대요. 하늘은 오직 사랑만으로 천일국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 복귀 과정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족이 심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족이 심판을 해서 종족이 그 잘못한 죄값을 종족들이 갚아야 돼. 여러분들 후손 종족이 갚아야 된다는 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후손들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손들에게 응? 축복은 못 물려줄 망정. 빚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부모라면 거짓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빚 물려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가정으로서 참가정의 모델을 사시는 부모님 가정을 닮기 위해 사는 나라면 나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빚은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 건 내가 끝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에게 물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깨끗이 정리하고 정성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지만 어떻게? 쌀을 쌓듯이 깨끗하게 쌀을 쌓아 올라간다. 여러분들 쌀을 높이를 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쌀은 실로 끼기도 어려워. 낚싯줄로 껴도. 변함없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살아야 할 때예요. 그러면은 축복이 진짜 물붓듯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부모님이 소원하셨던 거, 하늘이 아들 딸을 저기 찾기를 소원하셨던 내용이 의지하고 싶어보다 축복해주고 싶었었잖아요. 하늘이 아들 딸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는 부모님은 축복 주고 싶어서예요. 주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사탄이가 꽉 붙잡고 있게 자기가 분별을 못하고 못 오는 거야. 마음껏 하늘이 축복해주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나, 우리 가정, 교회,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뭐든지 이해가 안 되고 할 일이 안 되거들랑 차라리 입을 다물이고 감사하십시오.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면은 응? 같이 수수작용 하시지 말고 감사하게 나 혼자 훈독하십시오. 나 혼자 3분 스피치 외우고 10분 강의하고 그렇게 그래도 속이 안 풀리고 답답하거들랑 마이크 들고 나가서 3분 스피치를 거의해서 외치다가 기독교한테 뺨 한번 맞아봐. 응? 그러면 정신이 팍떡 나가지고 응? 오기가 생겨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요. 정신이 방황할 때 한 번씩 맞는 거예요. 그럼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하늘이 주고 싶은 축복. 지금 기성교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예. 한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주시 성물 받아가려면 15일, 20일. 20일 남은 기간에 마무리 잘 하셔서 그 마음이 영원 세세토록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맞닿아서 이제는 행적으로 퍼지고 언제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한동안 천주교에서는요, 그 캐치프레이를 내 탓이로소이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어요, 차에다. 내 탓이로소이다. 천주교에서 한동안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우리도 너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축복을 닷줄을 내가 끌어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그런 심정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수많은 인류 역사에 그 엉클어진 실타래를 아버님은 피땀 눈물 고통을 통해 승리하셔서 다 풀어 온 위치로 회복시켜 놓으셨어. 그 수고로우셨던 것을 힘들다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디 있느냐, 이 축복을 나누어 가질 자가 누구냐고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부모님을 저희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 어찌하면 저희들이 효녀의 자리에 서서 효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티끌 많지라도 부모님 앞에 효도의 기준을 세우고 정성으로 점철되어 우리 후손과 이웃에게 종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승리하는 따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철이 없어서 이 크나큰 축복을 받고도 자랑할 줄 몰랐으며 이 크나큰 아버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마음속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의 가슴속에 숨겨두고 이웃에게 나눠줄 줄 몰랐고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들딸에게도 나눠줄 줄 모르는 청맹가니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아버님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천일국의 백성으로 위하는 삶의 모태로 여성의 삶은 정성과 정성을 연결하여 희생 봉사의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저희들 연결해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마음속에 결의해 봅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모님 편안히 천복궁에 안식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가정 가정마다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